이 과목 통합 구현 챕터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5번 섹션 인터페이스 구현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 설계 명세. 우리가 앞에서 뭔가를 뭐 분석하고 식별하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뭐 기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록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인터페이스 기능 확인. 내부, 외부 모듈 간의 연계 기능을 정적, 동적 기능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인터페이스 대는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유형, 데이터 값의 범위, 예외 규칙을 확인한다. 자, 앞에서 분석이 다 끝나고 기록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컴포넌트 사이의 데이터 교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각 시스템의 교환 데이터 업무 송수신 주체 등이 정의되어 있는 문서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석한 거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다 뜻이에요. 인터페이스 현황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한 시스템이 갖는 인터페이스 목록이다. 인터페이스 상세 데이터와 각 기능의 세부 인터페이스 정보를 정의한 문서이다. 뭐 앞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인터페이스 목록에는 뭐가 있고 인터페이스 명세에는 뭐가 있는지 쭉써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씩 읽어보시면 되고 앞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보통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상세 기능별 인터페이스 정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인터페이스 목록 그리고 인터페이스 별로 뭔가를 이제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마찬가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포맷 형태에 따른 인터페이스 설계서. 정적, 동적 모형을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 간 트랜잭션을 보여준다. 이거 데이터베이스 요소인데 아직 안 배웠습니다. 시스템에서 인터페이스는 어디에 속하고 어떤 트랜잭션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호 교환되는지 확인을 한다.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확인한다는 개념이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 정의를 통한 인터페이스 설계서에 대한 부분도 있네요. 인터페이스 서비스에 대한 상세 명세를 표현한 산출물이다. 그냥 이건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공 서비스 목록과 이에 대한 인터페이스 방식 및 명세, 리턴 형태 정의를 상세화해서 개발 수준에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명시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설계서라든지 이 정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이 다음부터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이제 설계서를 확인했으면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얘기죠. 이제부터는 문제 출제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기술 표준. 일단은 EAI가 있어요. 자,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인터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자, EAI의 특징. 서로 다른 기종의 시스템 간의 연동, 이거 인터페이스잖아요. 가능하게 해주는 전사적이 이 뜻이에요. 애플리케이션 통합 환경이다. 어댑터를 이용해 메시지 변환이 가능하여 서로 다른 코드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시스템 간 통신이 가능하다. 우리 계속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었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자주 나와요. 자, 일단은 포인트 투 포인트, 이거 앞에서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자, 미들웨어 없이 어플리케이션 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 통합이 가능하지만, 변경을 하거나 재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허브 앤 스포크는 단일 접점인 허브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앙 집중형 방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확장 및 유지 보수 용이하고요. 모든 데이터 전송을 보장을 하는데 중앙 집중형은 항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체 시스템이 다운됩니다. 그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 버스 ESB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요런 방식이 있대요. 어플리케이션 사이에 미들웨어를 두어서 처리를 하는 방식이다. 미들웨어를 통해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확장성, 대용량 처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별도의 어댑터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웹 서비스 기반으로 통신 네트워크에 의존적이다. 이용 자체가 좀 복잡하다.
XML 변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하가 생긴다. 데이터를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부하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ASB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라든지 대용량 처리 이런 것들이 좋은데 대신에 조금 복잡하고 부하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부분이 통합된 EAI ESB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룹 내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이용하고 그룹 간에는 메시지 버스 방식을 이용하는 표준 통합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위쪽에 있는 장점들을 합친 거예요. 데이터 병목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지로 살짝 개념 이해를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포인트 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 투 포인트고요. 허브 앤 스포크는 예를 들어서 요 허브 시스템이 네모라고 쳤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만약에 고장이 나버리면은 시스템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인 서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메시지 버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단말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ESB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EAI ESB,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룹 내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를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룹 간에는 어쩌고저쩌고 써 있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그룹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메시지 버스예요. 이 버스에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가짓수 이런 것들이 좀더 적어지기 때문에 이 부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데이터 전송을 중앙 집중형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확장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망가져도 전체 시스템이 망가지진 않죠.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를 합친 게 이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이 그림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 인터페이스 데이터 형태가 같은 경우 제일 좋겠죠. 자, 수신측과 송신측 데이터 영역에 맞는 데이터를 전송하면 되는 거고요. 데이터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자, 송신에서 인터페이스 데이터 영역에 맞게끔 데이터를 변환합니다. 보내는 쪽에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요걸 그냥 받는 거고. 자, 데이터 표준, 인터페이스 데이터 표준 한번 보죠. 표준화가 항상 뭐 중요한 거니까요. 자, 데이터 통신을 위한 데이터 표준. 응용 프로그램 영역에서 인터페이스 형식에 맞춘 데이터 포맷을 인터페이스 대상으로 전송하고 이를 수신 측에서 파싱하여 해석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싱은 규칙을 통해서 분리해내는 작업이에요.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시스템과 별도의 인터페이스 테이블을 두어서 상호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사용하는 포맷들이 있어요. XML과 JSON입니다. JSON인데 보통 JSON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 파싱에 사용되는 데이터 포맷들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XML은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사용자가 임의로 태그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기술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다양한 데이터 처리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대체하는 게 JSON입니다. 기존의 XML을 대체하는 독립적인 표준 형식이에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개발됐고요. 데이터 객체를 속성과 값의 쌍으로, 사전처럼 속성과 값의 쌍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AJAX 기술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JAX가 뭔지는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죠. 자, 그래서 JSON과 XML을 서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인터페이스 구현 환경 구축 절차. 연계 데이터베이스 또는 계정 생성. 송수신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명이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저쪽 시스템하고 이쪽 시스템하고 관리자가 다를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계정명이 달라야겠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와 연계를 위한 사용자는 생성되는 스키마의 목적이 아직 안 배웠습니다. 다름으로 물리적, 논리적으로 분리해서 관리한다. 일단은 이게 이제 제약사항이란 뜻인데
서로 제약사항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조건이 다른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겠죠. 연계를 위한 테이블 생성, 연계 테이블, 로그 테이블, 매핑 테이블, 오류 코드 테이블 등 이런 여러 가지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 계정을 만든 다음에 그 계정을 바탕으로 테이블을 생성한다는 뜻이에요. 연계를 위한 테이블 생성했고 위치하고 대상을 정하는 거죠. 로그 테이블과 오류 코드 테이블은 송수신 시스템에 각각 생성을 하고요. 테이블명이 같아도 처리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연계 응용 프로그램 구현. 자,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에 구현하는 방법, 뭐 고려 사항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신의 코드를 목적 시스템의 코드로 변환을 해야 되고, 데이터 암호화 및 유효성을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계 테이블의 데이터 유효성 처리, 데이터 복호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가볍게 보는 거예요. 연계 프로그램의 구현 방식. 응용 프로그램 구현은 DBMS의 트리거를 이용합니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응용화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에는 자바, 시어너 등을 이용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시에는 연계 테이블 간 데이터의 생성 순서 및 반영 순서, 즉 선후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여기까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번에는 웹 서비스 연동입니다. 자, 웹 서비스는 네트워크 상에서 주로 다른 종류의 컴퓨터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야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비스 지향적 분산 컴퓨팅 기술의 일종으로 이런 표준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분산된 정보를 서비스 형태로 개방해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의 개념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요거랑 요게 조금 더 중요하겠죠? 자, 웹 서비스 표준, 웹 서비스의 기본 주체. 뭐 이거 용어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라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웹 서비스 커스터머, 손님이죠, 뭐. 웹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행위. 그 다음에 웹 서비스 브로커, 웹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연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커스터머랑 프로바이더 사이에서 이 브로커가 존재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서비스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 보편적이고 확장성 있는 XML 기반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등을 통해서 전송이 된다.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에서 쉽게 작성하거나 실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UDDI. 자, 필요한 웹 서비스를 찾을 수 있는 웹 서비스 레지스트리다라고 되어 있고요. 플랫폼 독립적 기술로 개발된 범용적이고 통합적인 업무용 레지스트리다. 레지스트리란 말이 계속 나오네요. 검색 엔진처럼 UDDI에서 웹 서비스 정보를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 필요한 웹 서비스를 검색하는 레지스트리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SDL. 웹 서비스를 기술하기 위한 표준 형식. 이세 가지가 서로 달라요. 자, 웹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의 사용 방법을 XML 기반으로 설명을 해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웹 서비스명, 제공 위치, 메시지 폼의 프로토콜 정보 등웹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술한 파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표준 형식 XML 상세 정보를 기술한 파일. 이거는 메시지 프로토콜이고요. XML 기반. 그 다음에 이놈은 웹 서비스 레지스트리고. 요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넘어가서 이제 웹 서버입니다. 웹 서버는 웹 브라우저의 요청을 받아서 HTML 문서나 이미지, 스크립트 코드 등의 정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애예요. 정적 데이터는 변형되지 않는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데이터. 자, 그 다음에 WAS. 자, 여기 풀네임 나와 있죠? 이 기종 시스템,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응용 프로그램 연동을 위한 환경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건 데이터베이스 접속 및 외부 시스템 연동 등의 동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예요. 동적과 정적의 차이입니다. 웹 서버는 정적, WAS는 동적. 요거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으면은 검증해서 테스트해서 확인을 받아야겠죠. 제대로 구현이 됐는지. 가장 먼저 예외 처리입니다.
이 예외라는 게 오류랑 비슷한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소프트웨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그건 오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예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라든지 아이디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한글로 입력을 했어요. 이건 오류가 아니죠. 이건 예외예요. 그런데 이 예외가 처리가 안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겨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된다. 별도로 그게 예외 처리입니다. 아무튼 볼게요. 인터페이스 예외 처리 방안. 인터페이스 기능 및 동작 실패 시의 처리 방안을 사전에 정의한다.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의 각각 별도의 예외 처리 방안을 정의한다. 이 송신, 수신이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니까 당연히 예외 처리도 다르게 작업을 해야겠죠. 자, 조금 더 자세한 예외 처리 방안이 나올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자, 송신 시스템의 예외 처리 방안, 인터페이스 객체 송신 시 예외가 발생하는 케이스를 정의하고 케이스별 예외 처리 방안을 정의한다. 시스템 환경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자, 요거를 참고해서 처리 방안을 정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적어둔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송신 데이터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프로그램 자체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신 시스템 예외 처리 방안, 인터페이스 객체 수신 시 예외가 발생하는 케이스를 정의하고 케이스별 예외 처리 방안을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시스템 환경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입력 대기 Q를 통해 요청을 받은 후 서버가 가동되면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이게 입력 대기 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Q라는 건. 수신 데이터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 자체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한다.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요렇게 할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이 도구들이 문제에서 자주 나와요.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도구라고 나와 있죠? 출제가 생각보다 자주 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어요. X 유닛. 그러니까 자바는 J 유닛이고 C는 C++ 유닛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고. 자, 그다음에 스태프는 컴포넌트 재사용, 서비스 호출 같이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고, 이건 단위예요. 단위. 그 다음에 피트니스는 웹 기반 테스트 케이스 설계, 실행 결과 등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웹 기능이 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자, 엔타프는 요거랑 요거를 합친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레늄은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 및 개발 언어를 지원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자, 그 다음 와틸은 이건 루비라는 언어가 있어요. 루비 기반 웹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프레임워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가 각각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키워드가 각각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문제 공부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인터페이스 구현 모니터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구현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자, 시스템 에러 메시지 알람을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SNS를 전송하거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 특징이 있죠. 관리자보다 사용자가 먼저 인지할 수 있다. 시스템 에러는. 그 다음에 이메일 전송은 사용자가 인지할 확률은 낮고 빠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SMS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관리자 둘다 즉시 인지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에요. 시스템 로그나 인터페이스 오류 관련 테이블 등을 시스템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그냥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류 발생했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자, 요거의 장점은 오류의 이력이 쌓이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해서 재발생을 막아낼 수도 있어요. 자, 이 오류를 분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로그를 확인하거나 테이블을 확인하거나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는 건데 각각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특성들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APM 나와 있습니다. 제품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환경에 설치한 후에 기능과 성능 운영 현황을 관리하는 모니터링 도구다. 시스템의 성능, 처리량, 가용성, 무결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다. 확보도 하고 측정도 하고 감시도 한다는 뜻이죠.
이런 도구가 APM이라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되겠네요.